도표는 어법이 뭐 특별히 나올 건 없어. 기회 두 개 정도 냈는데 도표는 어렵게 나오면 문장 하나를 쓰는 거야. 이 내용에 맞게. 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도표 밑에 내용을 도표에 맞게 이렇게 똑같이 내는 거야. 유형은 똑같이 내는데 밑에 내용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밑에 문장을 하나 쓰는 것도 있지만 제목 쓰는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밑에 내용을 보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목도 한번 제목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목도 한번 써봤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어법 두 개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동사자리죠? 요거와 요거 오세아니아의 요거와 요거는 하고 동사 와야 되니까 뭐야? 그냥 과거 쓴 거죠. 리메인드. 자, 그다음에 5번은 자, 여기도 보세요. 아프리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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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두 해에 둘 다 가졌다라고 끝나죠? 그다음에 콤마 찍었으니까 뭘 해야 돼? 분사 구문으로 표현해야겠지. 그지? 이거 이거를 가장 작은 차이를 보여주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이거 전체를 어렵게 되면, 알겠죠? 좀 까다로워. 어렵다기보다는 이건 까다로운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이건 뭐예요? 지연된 보상이죠? 이제 얘 입장에서 따져주는 거야. 미뤄진 보상이니까. 그리고 원이냐 원지 가리키는 거 얘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야. 그치? 얘가 가리키는 거 보상이죠? 즉각적인 보상보다 리워드가 단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원으로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카운트가 할인하다예요. 할인하다. 그래서 뭐야? 이 가치가 할인된 가치죠. 할인된 가치. 여기도 원이 가리키는 건 리워드예요. 그러니까 단수. 오케이. present는 현재의라는 뜻이죠. 형용사로는. 자, 그다음에 in vision은 비전을 만들다예요. 그죠? 비전 있게 만들다. 그래서 계획하다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인데 사건이야. 그지? 근데 뭐야? 얘 입장에서는 계획된 사건이지. 그지? PP가 꾸며준 거죠. 자, 그러나 병렬이네요. 자, 이거 뭐야? 기다리지 못하고 계획된 사건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저축을 사용한다. 요 더즈낫이랑 병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지즈가 되겠지. 디 에이전트가 주어니까. 자, 그다음에 얘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AR 붙어야 되겠죠? 미리 시기상조로 이런 뜻이니까. 자, 근데 여기도 콤마 찍으면 유징이에요. 분사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지? 콤마 찍으면 유징. 그러니까 꼭 구문 파악해가지고 문제 푸세요. 자, 여기도 but 있으니까 병렬이네요. 그죠? 여기랑 병렬되니까 spend고. 자, 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시겠죠. 돈이니까 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but 있네요. 병렬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에이전트들은 그들의 저축을 어떤 방식으로 쓰기로 판단하고 뭐 결심할지도 몰라. 가장 큰 이익으로. 그러나 그리고 나서 행동할지도 모른다겠죠. 얘랑 병렬이겠죠. 그러니까 act야. 근데 얘도 콤마 찍으면 ing가 될 수 있는 거야. 분사구문이니까. 그리고 얘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li. 자, 그 다음에 appear는 BPP 안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force 몇 천식 동사죠? force? 오형식. 그래서 여기 to stay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얘 없어도 말 되죠? 전형적으로 돌아당겼다. 자주 이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 이게 지금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옮기고 다닐 수 있어야 했다 이거잖아. 그치? 그들과 함께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요 주어가 함께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이제 관용적으로 요런 표현일 때 붙인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그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댐으로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with them 혹시 나오면 잘 내진 않는데 혹시 나오면 선생님 꼬표 하나 챙기는 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야.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단 네 살짜리 소녀였죠? 네 살짜리 손 네 살짜리 베이비 그죠? 네 살짜리 베이비 잠깐만 아 쏘리 이거 네 살짜리 베이비가 아니죠? 자 every 4 years 하면 뭐야? 이거 해석 어떻게 되죠? every 4 years 하면은 4년마다 그지? 그 대신 every 4th면 여기가 서수가 오면은 2열이거든요. 알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혹시 나오면 잘 나오진 않겠지만 every 4 year 그러면 4년마다 every 4th 하면은 2열이 되는 거야. 알죠? every 4 years every 4th year 알죠? 그러니까 기수면 s를 붙이고 서수면 안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겠죠? 끝나고 ing야, 그죠? 스페이싱이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 그럼 뭐야? 여유를 두다, 공간을 두다 이거죠? 그들의 출생에 공간을 두다 이런 뜻이었어. 내용 기억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는 거죠? 명사도 오고 ing도 와도 돼, 그지? 근데 이거는 예 문제가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을 때는 준동사 형태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를 옮기는 것에 대해 이거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만약에 전치사 같은 게 있다, of 같은 거 있다, 그러면 transportation이 되는 거예요. 아기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사냐? 이거는 전치사 뒤니까 명사, 이거는 둘 다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준동사 형태, 동명사 형태를 써줘야 되냐, 명사 형태를 써줘야 되냐, 그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hat 있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머무르는 사회는 그죠? 동사로 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that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settling이 되는 거예요, 그죠?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주어는 societies죠. 그러니까 war가 돼야 되겠지. war,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앞문장이랑 분리됐으니까 this인데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문장이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 찍혔다 그럼 위치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what이나 that이나 물었을 때 뒤에 거 따져야 되죠? 모든 엄마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니까 대시죠. 접속사 대. 자, 그럼 이건 유치에서 좀 안 됐지만 이치는 무슨 취급해요? 단수. 그러니까 우먼이죠. 위민이 아니라. 그지? 오케이? 오케이? 단수 취급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나죠. 이것은 이거라는 걸 의미한다. 끝나잖아. 그지? 그리고 콤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거야? 위치죠. 그리고 인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result in이 나왔어요. result in, 알겠죠? result in이냐 result from은 원인이냐 결과 묻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 우리 힌트 준 거 있으니까 힌트를 한번 해주면 봐봐. cause 있죠, cause, 그죠? 똑같은 뜻이 또 뭐예요? result in. 그리고 똑같은 뜻이 contribute to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lead to죠. 그지? 자, 근데 요걸 써준 게 요게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고 써줬어요. 알겠어요? 그럼 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선은.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으세요. 형광펜. 이거 하나는 지금 찍어준 거 아니야. 그지?
되세요?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는 알 거니까 요 투랑 요 리드 투의 컨트리뷰트 투랑 리드 투의 투는 전치사 투예요. 알겠어? 그럼 얘 전치사 투니까 뒤에 어떤 형태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겠죠? 명사. 근데 만약에 동사 형태가 오면 어떤 형태가 오는 거야? 어떤 형태가 와야 돼요? 동사 형태가 오면 전치사 뒤니까 ing가 와야죠. ing. 그지? ing. 그러니까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동사의 형태가 뭐뭐 하는 것에 것을 야기했다 이렇게 한다면 되면 ing가 와야 된다는 거.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 말 이해 돼요 안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여기는 자 result in이 있는 부분. 여기는 서술형까지 생각을 하세요. 서술형까지. 이제 형광펜 쳐놓고 여기 서술형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요 힌트를 줬는 요거 어법 하나 때문에 힌트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해석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요? 빠른 인구 성장. 그지? 그 농경 사회 사이에서 빠른 인구 성장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위치인데 이거 주어 없다. 그러면 어떤 형태 될 수 있어요? 콤마? 이거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ing죠, ing.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causing이면 causing 쓰면 되고 resulting in이고 그죠? contributing to고 leading to가 되겠죠. 알겠어요?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면 caused, resulted, contributed, lead는 뭐예요? 과거가 led죠, led. 여기 형태가 과거니까 오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전치사 투라는 거 말해줬던 이유가 여기는 지금 명사가 왔잖아. 빠른 인구 성장이라는 명사가 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현이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의 결과를 만들었다 하면은 시부를 듣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말해줬잖아. 인구 빠른 인구 성장이 아니라 내용이 인구를 똑같은 내용인데 바꿔서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수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 빠르게 뭐 이렇게 머리 안 써요. 머리 지금 말해주는데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리절트 이거 뭐 이거 쓰면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다 바꿔야 되냐고 뒤에를 인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나왔다면 what? 꺼져 이씨 뭐예요? increasing population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rapidly ing가 와야 된다니까. ing 동사 형태가 오면 전치사니까 얘네 다 전치사니까 요 투도 전치사니까 알겠어요? 왜 적어줘야 알아? had increased 안 돼요? 안 되죠. 전치사라니까. 아, 알겠어요? 서술형까지 생각하세요. 요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 자, 원인 결과를 써줬으니까 from이냐 in이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우선 알겠어요? 이건 내용 문제지만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걸 써줬을까요?
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건 서술형이, 서술형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서술형일 때, 서술형일 때 뭐, 뒤에가 명사가, 얘네들은 다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니까 이 to도 전치사 to라고 외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명사가 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왔죠? 빠른 인구 성장이라는, 그죠? 근데 만약에 단어가 빠른 인구 성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다른 걸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동사 형태가 온다 그러면 ing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전치사니까 이걸 다른 걸로 바꿔도 써둔 게 이거잖아. 알겠어요? 자, 근데 커질 때, 거기까지 가면 커질 때는 좀 애매하지만 커질 때는 커지는 보통 5형식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명사가 안 오면 의미상의 주어랑 투부정사로 연결되겠죠. 그지? 얘가 이거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알아야 쓰지. 자, 그 다음에 result in은 원래는 여기서는 이 지문에는 없어요. 근데 result in은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자, ing하는 결과를 만들었죠? 그지? ing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자, 동명사잖아. 여기도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동명사예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 쓰면 여기 목적어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명사면 그냥 명사, 아니면 apostrophe s.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힌트를 이렇게 따로 하나 준 거는 여기서 어법 하나 내려고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어법 하나 나오면 그냥 푸는 거고. 근데 만약에 좀 쓰는 거, 서술형으로 쓰는 거, 영작하는 거로 나오면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 이거죠. 됐어요? 요 문장 외우세요. 문장 몇 개 없어. 네 개인가 있더라고. 네 개인가.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이거는 주어죠. 그러니까 ing고 올라오니까 투부정사. 그 다음에 얘 없어도 말 되니까 li 붙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콤마를 안 찍었지만 콤마 찍어야 돼요. 그죠? 없어도 되긴 하지만 태어난 사람 아이들이야. 알면서죠? 뒤에 걸 알면서. 그러니까 분사구니까 knowing. 자, 얘도 얘 없어도 말 되니까 li.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그들이 태어난, 그지? 태어난 지시사항이야. 근데 여기 with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시사항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들어가면 요 with가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with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예요. 주어. 여기 지금 중간에 얘네가 들어간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자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잘 보고. 여기 도즈니까 복수니까 have로 바뀌었죠. 해석을 해보면서 해야 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본다는 게 구조를 나눠야지 이거 왜 못 외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주어 콤마 동사예요. 벌즈니까 돈트고. 그죠? 얘 없어도 말 되니까 잊을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pp 들어간 건데 얘도 콤마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 지금 분사구문 분사구문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 잘 봐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새들이야. 태어난 새들 알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면서 태어난 새들은, 얘가 주어죠? 이거 뭐 와야 되는 자리예요? 동사 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keep flying, 계속해서 난다. 옛날 규칙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도 길지만 birds가 주어죠. 가장 긴 어린 시절을 가진, 그게 뭐예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이동한 애들. 얘네가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화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과 아, 이거 아직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이 발브는 BPP 안 쓴다, 그죠? 진화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발전되다 라고. 자, 그 다음에 본문. 자, 여기는 need helping이 주어져, helping. 그러니까 단수 취급 is.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 아파트 위 아파트 위층으로부터의 끔찍한 소음이 주어져. 동사화해야 되니까 started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디아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뒤에 완전한 문장 와서 몇몇 생각 없고 사회식 깊지 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 자전거를 타도록 사회동사니까 동사 원형이겠지.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도록 했다는 것을. 자,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시킨 거 언제예요? 과거. 과거죠. 근데 그 전에 얘기를 들은 거야. 들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시제는 had read, 아니, had heard.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동사 주어 없고 앞에 상행사 없으니까 what이죠. 그지? What's going on? 그리고 의주동이죠. 의주동. 그지? 무슨 일이 2층에서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까지 낸 이유가 그들의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바이시클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듬. 그래. 리듬이죠, 리듬. 그죠? 왜?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입장에선 타 지는 거니까, 그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뭐하 개라고 해석되지만 LI 안 쓴다 그 부분이고. 자, 여기는 5형식 두 개 연결됐으니까 서술형까지도 생각하라고 했죠? want도 5형식이야. to 부정사고. 근데 tell도 5형식이야. 그래서 to be죠. 그지? 여기 문법 문제로도 기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서술형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녀는 매우 신중하고 있다. 완전하죠? 네.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비빙 잘 알아들어오고 있죠? 학교 선생님이 어째 필기를 좀 어쩌고저쩌고 해줬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is빙이라는 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녀는 미안해한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됐. 자, 그 다음에 얘는 꾸며주는 건데 소리 입장에선 뭐야?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애를 주어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꾸밈을 받는 애를 주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자, 미안하다고 그 짜증나는 소리는 전과 같지 않은가? 그리고 그녀는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지? 의문문이죠? 네. 그러니까 의주동 아니죠? 워드시죠?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비빙으로 표현한 거죠.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디터마인이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뭐뭐를 끝내도록 결심이 된 거였죠, 그죠? 단호히 결심하다. 그 BPP로 쓰니까. 그리고 수거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 자, ask도 5형식 동사. 그래서 투부정사죠, 그지? 기출 문제에서도 계속 5형식 나왔어요. 5형식은 저 투부정사 파트가 문법 포인트야. 그래서 서술형도 나오면 그거를 잘 맞춰 써야 돼. 자, 얘도 얘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LI 단호하게 말했다. 그 다음에 when일 때는 will 쓰지 않는다. 시간이나 조건부 세전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부가운문. 저기 아니까 aren't죠. 그리고 뒤에 don't도 있으니까, 그지? 부가운문 유치한 문제지만 기출에도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noise죠. noise. 그러니까 has고, 그지? 자, 여기는 위치냐 where이냐 뒤에 어때요? 나는 거의 아프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where이죠. where. 그리고 where은 여기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뭐 in which나 at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at the point, 그 지점까지 해서 to which도 되겠죠. 여기 to 있으니까, 그지? to which까지도 일단 전치다 플러스 위치로 될 수 있으니까 뭐를 쓸지는 몰라.
학교 선생님 마음이 안 거야, 알겠지? 근데 뭐 트위치나 이니치 이런 거 다 된다고. 에디치 이런 거. 자, 그 다음 여기는 가정법 파트 하나 문제 나오겠죠? 근데 필기 보니까 이걸 직서법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적어주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를 보니까 뭐예요? 우드 have pp 그지? 그럼 여기는 had had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서술형까지 생각해줘야 돼. 그지? 서술형. 자, 그 다음에 얘 없어도 말 되니까 li 붙어야 되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becoming이죠. 비동사죠? 비동사.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보어죠. 불안하게 되었다 라고 하지만 LI 붙이면 안 되죠. 얘는 비동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became이니까 LI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want 5형식 동사니까 to 부정사. 자, 비교급 앞에서 very는 안 된다. 그리고 얘 볼까요? 얘도 없어도 나는 인터콤을 잡았다 이거죠. 그지? 단호하게.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LI 붙이는 거고. 자, 여기 5형식이죠? 네. 내 목소리를 고요하고 예의 바르게 만들었다. 뭐뭐 하겠지만 얘도 보어 자리니까 LI 붙이지 않는다. 그죠? 자, 여기 what이냐 대시냐. 자, 합리적인 사람이 원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를 원하는 지가 없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what, 그지? 자, 근데 저 what을 뭐 the thing that 같은 거 아니면 all that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 that이 되는 거죠. that 선행사가 있으면 여기 the thing이나 all 뭐 이런 게 있으면 that이다. 자, 여기는 뭐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그 다음 여기도 가정법이죠? 네. 나는 너가 더 조용했기를 바래, 바란다. 그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뭐예요? had pp죠. had pp.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외워야 돼요.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여기도 가정법에서 나왔는데 틀리면 그거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틀리면 우리 친구들이 안 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누가 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 안 내면 안 냈지.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형용사만 있으니까 how죠, how. 자, 감탄문 how, 감탄문 있고 what, 감탄문 있다고 그랬어요. what어 형명, how형 어명, 그치? 근데 여기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자, 근데 how는 형용사가 꼭 있어야 되고 what은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사가 꼭 있어야 되죠, 명사.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shameless가 아니라 shamelessness 뭐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꿨다 그럼 what이 되는 거예요. 알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stop to 부정사랑 stop ing은 차이가 있죠?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거고 얘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더비더비가 나올 순 있지만 여기 너무 쉬워요. 이 더비더비는.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 연결하면 나올 수 있어. 앞에까지, 이제 서술형까지. 자, 왜냐? 이거 어떻게 돼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야?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 선행사 있고, 대시고, wisdom의 s 안 붙었으니 comes죠. 그 다음에 that 없으면 coming이 되는 거고, 그죠?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는, 자, 나에게 말했다죠. 동사절이죠. 자, 뭐를 말했어? 더비더비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니아라는 걸 말했다. 내가 더 화날수록 나는 더 calm down 시킬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calm down은 뭐예요? check it out 부분이죠? 그러니까 calm myself down. 그리고 또 뭐? 더 어떻게 행동하게? 얘 없어도 되죠? 신중하게 행동하게. 그죠? 여기는 요, 만약에 나오면 전체가 나오는 거고 서술형이야. 알지? 여기 더비더비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제죠. 이것도 기출에 있었던 거예요. 자,
나는 슬리퍼를 기억해내는데 기억해낸 건 과거고 받은 건 더 과거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더 과거 둘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리마인더 지속적으로 떠올려주는 것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뭐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부드럽게 해줄 이제 소부정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소프트닝까지도 돼요. 소프트닝 그죠? 그 다음에 대소프트도 여기 지금 선이 틀리게 한 거지만 S를 붙이면 맞아요. 그죠? 부드럽게 해줄 리마인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서술형 나올 수 있죠?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죠? Would have PP 그 다음에 if였죠? if 아니 with죠? 네. 그녀의 협조가 있었다면이죠? 있었다면 그지? 됐어? 그리고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까지 써줬어요. 여기 있었다면이니까 there가 아니라 뭐예요? there had been으로 써줘야지 if there had been 그지? 이거 써줬으니까 여기도 나올 수 있겠죠 서술형으로 그지? 학교장님 저렇게 써줬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with를 쓰는 게 아니라 if로 쓰려면 had pp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학교장님 써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요 형태 그대로 서술형 나올 수 있죠 being pp예요 우선 그리고 made는 사역동사인데 수동태로 바뀌니까 뭐 살아난다? to 살아난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원래 문장도 써줬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녀가 만들고 있었던 거죠? was making이에요 누구를? me 내가 뭐하게? wait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로 바뀌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요 형태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여기를 to로 넣어가지고 그죠? 그죠? 이 to를 쓰면 안 되니까 이때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approach는 to 이런 거 안 쓴다 이건 단순 암기고 여기는 얘 없어도 말 되죠? 네. 처음엔 절반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해가지고 completely 완전히 돌아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녀는 sit은 뜻이 뭐예요? 안치다예요, 안치다 뭐뭐를 안치다죠, 타동사예요 그녀는 앉혀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학교 선생님이 뭐도 적어줬어요? set도 적어줬죠, set 그러니까 she sat in a big metal wheelchair 그것도 맞죠? set은 앉다니까, 그지? sit은 안 되지만, 시제가 안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set도 알아둬라. 선생님이 써준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eing 생략된 분사구문이죠. 환하지는커녕, 그죠? far from이 모모랑 거리가 멀다. 모모랑 거리가 멀다는 거 뭐야? 모모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지? 쟤는 잘생긴 거랑은 거리가 멀어. 그럼 뭐야?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사구문이니까 안하는 두고. 그 다음에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이것도 똑같죠? 네. 지쳐 보였다 그지? 웨어리 지치게 하다, 닳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tired one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as 주어 can이죠? 네. possible로도 쓸 수 있고 가능한 뭐뭐하게, 그죠? 가능한 뭐뭐하겠는데 어? 원급이니까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원급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얘 없어도 말 되죠? 네. 슬리퍼를 내 뒤로 숨겼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LI 붙어야 되겠죠 그치? 여기 as I could까지도 서술형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리고 여기는 if가 뒤에 있는 거죠. had pp, would have pp. 그지? 요거 만약에 가정법을 하나 내야 된다면 요거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요?
반대로 돼 있어서. 아, 뭐 반대로 돼 있는 것 엔드 모두 있어요.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라는 수거도 있잖아. 그치? 오케이? 요거에 맞춰서 이거 거꾸로 써도 되니까 거꾸로 if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니까 서술형. 자, 요런 서술형은 틀리면 안 되죠. 우리만 틀리는 거예요. 우리만. 본인만 틀리는 거야. 본인만. 안 외워서. 알겠지? 네. 오케이? 왜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서술형은 솔직히 선생님이 신이 아니니까 예측할 수 없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구문이고 이 3과의 핵심 문법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외우면 이해, 이건 이해로 돼. 이해는 해줘. 아, 가정과 과거 완료구나. 근데 쓸 줄 알아야 돼. 그지? 단어를 줬을 때. 안 줘도 쓸 줄 알아야 돼. 안 줘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엔드가 있네요. 엔드. 자, 그래서 내 눈은 그녀를 피했고 대신에 그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죠. 그치? 네. 자, 이거 뭐예요? fall은 떨어지다고, fell은 떨어뜨리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fall, fell, fallen. fallen. 자, 이런 거 유치한 거야. 고등학교 때 내긴. 수능에서 이제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러나 내신이니까 한번은 봐둬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떨어졌다니까 fail이죠. fail. fall, fail. 요거죠, 요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헷갈리지 않게. rest는 비동사예요. 있다. 그죠? 쉬고 있다. 그래서 뭐야? 화려한 세계, 담요 아래 쉬고 있는 다리로 떨어졌다. 이거죠. 이거 ing죠, ing. 알겠어요? 여기 잘 체크, 헷갈리지 말고. 자, 근데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 여기를 바꿨다. 뭐로? 레이 같은 단어로. 자, 라이면은 얘도 그냥 라임으로 하면 돼요. 그죠? 있는 다리. 그지? 근데 레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레이드. 그래. 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레이드. PP. 놓여진 다리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응용해서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이 단어를 써 주진 않았으니까. 요 원문 상태로는 잘 기억해라. ing 헷갈릴 수 있으니까 pp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시제 문제인데 여기 어디예요? 과거. 여기가 과거죠? 자, 지금 침묵이 있는 거야. 소리가 끝나서. 소리가 끝난 거 언제예요? 더 과거죠? 그지? 지금이 침묵이 있는 거니까. 그지? was. 자, 그 다음에 얘는 내 슬리퍼가 무겁게 느껴졌다. 무겁게지만 에라이 안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과. 자, 여기는 의주동이죠. 의문문이지만 얘가 의문이야. 그지? 네. 너는 궁금해한 적 있니? 의주동. 가수와 시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그렇게 적은 단어로 그렇게 많은 것을. 그죠? 의주동. 자, 그 다음에 자, 이 신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냥 눈에 익혀둬서 잘 외워두는 게 좋다고 했죠? 됐어? 그냥 밑줄 쳐놓고 빈칸으로 내기 좋은 구니까. 자, 다만 이제 문법은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그래서 IS 안 붙이죠. 그리고 여기 check it out이죠. check it out. 그래서 turn me up. 그 다음에 will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너가 우울할 게 느껴질 때, 우울하게 느낄 때. 그죠? 그러니까 얘는 li 붙이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본문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resulting contributor to 그게. 그 2과에 또 있더라고, 2과. 아까 모의고사랑 거기에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도 위시 무슨 뭐예요? 가정법이죠? 네. 3가는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 그지? 여기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때 비동사는 were. 항상 were 쓴다. 여기 원래는 was가 돼야 되잖아. 그치? 문법적으로는. 그치? 단수니까. 근데 가정법이니까 항상 were 씁니다. 자, 대신에요. 그는 라디오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 그리고 여기도 가정법. 얘랑 병렬되는 거니까 둘 다 were.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위씨는 실현될 수 없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돼. Dream come true죠? 수거처럼. 자, 여기도 사운드 있네요. 사운드. 모모처럼 들리다. 모모하게 들리다. 모모하게지만 에라에 안 붙이죠. 그리고 사운드 뭐예요? 일반 동사죠? 어쨌든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아니잖아. 그리고 긍정이니까 여기는 부정으로 해줘야 되겠죠. 아까랑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안트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비빙 PP랑 똑같은 부분이죠. 자, 사역동사인데 수동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뭐로 연결돼야 돼요? 투가 살아난다. 그지? 아, 여기도 서술형까지도 생각해주고. 자, 이거 on the other hand랑 in other words 뜻이 다르죠? 앞에 건 반면에 뒤에 건 다시 말해서 즉 결론 내리는 거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선 뭐였어요? In other words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이냐 ing냐. 그지? 요거는 틀리면 너만 틀리는 거야. 너만 틀린 사람. 알겠지? 공부를 했는데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스터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비유스터 ing 뭐뭐에 익숙하다. 비유스터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자, 여기는 뭐예요? 스테레오와 라디오라는 메타포는 아재어. 그래서 가수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야? 콤마 없지만 콤마죠? 가능한 적은 단어를 사용 하면서 분사 부분. 자, 그 다음에 figure of speech라는 표현 알아들어보죠.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 볼까요? 비교는 두 개의 다른 것 사이에 만들어 진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지? BPP니까 목적어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in which죠. 여기서 in which는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where 같은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리스 단어로부터 유래했는데 어떤 단어예요? 전달하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지? mean 자체가 의미하다잖아. 그지? 의미하다. 에버리는 단수 취급이니까 S 안 붙인다. 자, 여기서 얘가 가리키는 거 보죠? 메타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야. 그 다음에 baked right in tower인 게 여기 baked 뜻이 뭐였어요? 굳어지다. 그죠? 빵을 굽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지다 이거죠. 굳어지다. 확고히 굳어지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얘 없어도 말 되죠? 네. 이 사람이 말했다. 비유적으로. 메타포리컬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거 꼭 봐라 그랬죠? After reading, 그지? 네. 거기에 왜? 메타포리컬리랑 똑같은 뜻이 뭐예요? Figurative, 그지? Relatively, 그지? Figure, 아까 figure 나왔잖아, figure. 그죠? 그게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도, 여기는 너무 쉽긴 하지만, 대꾸가 되는 부분이니까 서술형까지도 생각해 주라고, 알죠? 자, Night Owl은 뭐야? Who 있네요? 그러니까 Loves죠. 그 다음에 Loves working late at night. 밤에 일, 늦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죠? 자, 여기 Who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Loving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ove 다음에는 ing도 되지만 투부정사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반면에 Early Bird는 뭐다? 똑같은 구조죠? 아침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지? 여기도 loves. 얘 없으면 loving. 여기 to work로 써도 되고, 알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서술형. 간단하지만 대꾸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자, 대열이즈 대열하는 뭐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뒤에가 단순야. 단순야 복수냐. 여기 복수로 돼 있으니까 아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 거죠? 자,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죠. 하다. 얘네가 사용하다죠.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 거니까 그냥 뭐 대시나 위치 같은 거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알지는 못한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위에 메타포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뒤에 메타포가 생략된 거예요. 메타포스가. 그러면 S 붙었으니까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any metaphors 이렇게 되죠. 많은 비유들을 알 수는 없다죠. 그지? 원어민 만큼. 근데 뒤에는 much도 있으니까 저런 거 애매한 거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서술형까지도 생각해 주세요. 왜? 요거 해석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오형식에서 find는 think의 개념이라고 했죠? 너는 일부의 그것들을 뭐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알죠? 영어로 쓰는 게 나온 거지, 만약에 나온다면. 뭐하기에? 이해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오형식이니까 아니라 안 붙이는 거고. 문법적으로는 요거지만. 알겠지? 자, 여기도 시는 아니지만 여기에 단어 들어가는 거 눈에 익혀두세요. 알겠어요? 왜냐면 서술형으로 그냥 내면 돼. 여기 블랙 같은 거 내도 되고 여기 들어갈 거 애플 뭐 이런 거 내도 되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씩은 스펠링 헷갈리지 않게 한 번씩은 서술형도 생각해봐라. 자, 여기도 carefully죠? 얘 없어도 말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구조 잘 봐야 되죠? 뭐에 대해 생각해라? 비유에 대해서. 어떤 비유? 만들어진. PP가 바로 꾸며주는 거고. 자, 그리고 너가 세상에 대해 이미 알고 안다. 모를이 없죠? 네. 앞에 성행사 없으니까 와시죠. 그지? 자, 요거 내용이 뭐야? 비유된 표현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잘 비교해서 잘 생각해봐. 이거잖아. 롤러코스터 아니까. 그지? 여기도 메타포가 의미한다. 모를이 없죠? 앞에 성행사 없으니까 와. will 쓰지 않고 if니까 여기는 볼까요? 롤러코스트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한다. 완전한 문장이죠? 네. 네. 그지?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추측할 수 있다. 인생도 또한 많은 높음과, 높음과 낮음.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 이런 거죠? 고저. 고저가 있다. 자, 여기도 완전하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너는 항상 추측할 수는 없어. 없어도 말 되죠? 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Apple of my eye가 의미한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모를이 없으니까. 와시죠? 와. 네. 그 다음에 in spite of랑 even though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even though죠.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단어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was니까 뭐야? make up. 그리고 make up은 뭐뭐를 구성하다였죠. 구성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니버셜하고 유니크라는 단어 꼭 잘 알아서 그러겠죠? 기출에 데스페어 뭐 이런 거 나왔죠? 유니버셜하고 유니크 같은 단어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인생은 여정에 종종 비유 된다죠? compare A to B예요. A를 B에 비교하다. 근데 얘가 수동태로 되니까 B compare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we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비유한다. 이거에 비유한대가 되겠죠. compare A to B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냥 무조건 보지 말고 해석하면서 문법 문제 나오면 문장 전체를 구조를 잘 따져줘야 돼요. 바꾸는 걸 대비해서. 자, 여기도 똑같죠? 인생은 목적 있는 여정으로 여겨진다.
다음에 여기서 가리키는 거 뭐죠? Think of A as B인데 여기서 life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자 as는 그리고 전치사니까 어떤 형태 봐야 돼요? ing 그지? 출발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뭐라고 해야죠? 중간 여정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신경 써야죠 더 플러스 형용사 뭐였죠? 독수 보통 명사 de-aged 뭐예요? 나이든 사람들이라고 학교 선생님도 써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죠? 자 우선은 데미야 힘셀프가 아니라 그죠? 왜? 복수니까 여기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mselves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이니까 셀프즈도 꼭 붙어야 되고 그지? 힘셀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복수로 받았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거 전치사니까 ing 형태 와야 되고 알겠죠? 있어요? 기출에 wander 나왔었죠? wander 이건 뭐예요? 돌아다니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었죠 영영풀이로 원더랑 헷갈리지 말고 원더 이제 원더는 궁금해하다 이런 거니까 자 다음 여기도 뭐죠 여행으로서의 인생은 메타포가 아니다 됐죠? 네 완전한 문장이죠? 네 대 그리고 여기는 영어에만 유일한 그죠? 자, 이게 특이한 거죠? 형용사가 어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발도라 자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메타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앞에 거는 문화와 비슷하다 이거고 자 여기도 대열이죠 대열할 때 S 붙었으니까 R 그 다음에 기출에서 이 포즈, 영영풀이 나왔었죠? 문제를 제기하다, 만들다 자, 그 다음에 something 같은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something is죠? 단수니까 it 그것을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식은 죽이라고 말하고, 그죠? 쉬운 일을 자, 그 다음에 옛날 방식의 옛날 사람은 뭐라고 불린다? 다이노사우스라고 불릴지도 모른다죠, 그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게 공룡이야, 제 공룡이다 공룡 뭐예요? 큰 사람이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치킨은 콜, 겁쟁이란 뜻이죠. 겁쟁이 쓸 수 있게 해놓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inexperienced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자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서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한 어구니까 이거 is죠 네. 모든 세상은 무대야 그리고 모든 남자 여성은 여기 생략돼 있어요 본문에 아죠 복수니까 그지 단지 뭐다 배우다 그죠 자, 얘도 얘 없어도 되죠? 돼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죠? 우리는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다. 메타포로 가득 찬. 여기 위치 이제 생각된 거죠? 그리고 여기 of가 아니라 with면 뭐예요? filled with죠. be filled with, be full of. 그지? 학교 선생님 적어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 잠깐 쉴게요. 이제 하루 6개.